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있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삶이라고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너무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한 달 제가 정도 손해 사역을 계속 한 것 같은데 주님이 지금 저에게 그 한국에 있는 지방 도시들을 계속 순회하게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두문분출하고 북한산 기도체에 제가 기도체를 삼아놓고 매일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북한산 기도체에 갑니다. 그래서 큰 나무 아래에 멋있는 돌이 딱 있고 제가 거기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그곳에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19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저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열방 선교하기 바쁜데 한국 교회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지. 굳이 제가 또 한국 교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라더라고. 아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북한산 기도체에 가서 6시간씩, 9시간씩, 어떨 때는 12시간씩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도의 영을 받아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뭐 저보고 뭐 이렇게 예언, 축사,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안 받나 그랬거든 제가요. 그래서 저님 이제 열방 사역에 바쁜데 저는 그랬는데 지금은 올해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을 주의 종들을 계속 지금 붙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또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지하 교회에서 개척해놓고 음등간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지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가의 집에 있는 마가의 집에 역사한 그대로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기도하는 종도 일어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연도부터 계속 순회하면서 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주님 이 개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교회에 12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와 함께 했던 12 제자가 목회자에게 붙여지고 그 목회자와 12 제자의 팀이 되면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뭐 수천 명 전도하고 수백 명 전도하는 게 아니고 12 제자가 일어날 수도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는 3시간 기도 운동, 6시간 기도 운동을 기름 부어주고 그들이 12 제자 세우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플랫폼들을 몇 개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세계복음화 국제 기도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임한 그대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도처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신당동이 엄청 역사하는 곳이에요. 엄청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과 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이 신당동은 보통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교회에 그 세계복음화하는 국제 기도처를 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가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그 교회 팀들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일단 2시부터 5시에 일단 하기로 추석 세고 일단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종들, 그 다음에 진짜 기도의 영을 받은 그런 종들이 그 지금 화요 모임에 모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3시간, 6시간, 9시간 그 기도 운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종들의 기도 종들을 세워서 마가의 집에 임한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일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전혀 저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또 아주 40대 젊은 아주 여종인데 이 대단하더라고. 골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시켰던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저희 우리 선교센터에 제가 불렀습니다. 금요일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이 대한민국의 적응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운동의 전사들을 우리가 일깨우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같이 하겠냐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젊은 종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기도의 미션을 받은 그런 군대들을 거기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120개 정도의 기도처 운동을 할 겁니다. 지난달에 제가 충주에 갔다 왔는데 충주에 또 할 수 있는 그 곳을 제가 열어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하나님이 준비한 젊은 종들을 세워서 이 시대에 새로운 마가의 집이 임했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복음화 국제 기도처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이 종들을 위해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계복음화 국제 부흥운동 협의회를 제가 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종들이 오면 그 플랫폼에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강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위해서 세계복음화 선교연맹이 24시 기도운동 본부를 제가 지금 우리 센터에서 기도운동 본부를 제가 딱 설치하고 저는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시 기도운동 본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그래 잠자는 시간 빼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도의 영이 임하니까 제 몸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질 못해. 그냥 막 센터 그 돌아다니면서 찬양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막 이게 그 춤을 추고 있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 내가 우리 이제 그 훈련생들, 선교사 훈련생들이 훈련시켜 보내고 제가 이제 밤에 그 가오리역에 가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하러 나갔어요, 혼자서. 근데 그 찬양하러 나갔는데 밤에 9시에 전도하러 나오는 한 팀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이제 영의 노래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야.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다가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한국을 깨우기 위해 돌아오신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분도 이제 제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막 내가 이제 같이 찬양하고 막 성령 춤추고 막 이제 넘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럴 줄 몰랐다는 거야. 전혀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이 말이.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니까 함께. 저는 북한산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같이 지금, 그러니까 같이 불의 종들이 있잖아요. 불의 종들이, 예수의 피의 종들이.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불, 또 내가 많이 선포하는 말씀의 빛, 또 딱 세 개를 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코드가 저하고 딱 맞아. 그래야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샤론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 제가 있잖아요, 찬양만 들으면 제가 불이 엄청 강해와. 그래서 찬양을 제가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지금 주신 이 미션을 위해서 계속 이 젊은 세대의 종들과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120곳의 기도처 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그러니까 저처럼 20시간 하는 이제 기도의 종이 나오면 그냥 됩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 아주 중요한 종들이 있잖아요. 계속 저와 함께 하겠다고 와요. 그쵸? 오지 마라 그랬거든. 계속 오지 마라 그랬는데, 아이, 같이 모여야 된다는 거야. 저 혼자 있었는데, 이제 지금, 한 분 한 분씩 같이, 또 주일날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하나님이 계속 같이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제가 12명을 데리고, 전국에 교회를 순회하면서 기도 운동을 펼쳐주고, 주님이 주시는 재정의 기름 부음도 같이, 그래서 기도와 빛의 재정을 같이 부어줘서 교회를 완전히 살리는 그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고 하니까 플랫폼 선교의 운동이에요. 플랫폼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 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플랫폼 선교 운동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40대, 50대의 분들이 저보고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못 말리는 북한산, 저 정말 그 북한산에 가가지고 지금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뽑히지는 않겠더라고. 너무 커가지고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뽑히진 않아. 그래서 이 남한에서 계속 지금 제가 주님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하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데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국제학교 갔더니 청소년들이잖아요. 와, 무슬림권을 품고 이제 대학생 되면 청년 되면 선교 가겠다고. 와, 내가 수십 명을 만났는데 제가 있잖아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전 세계 무슬림 국가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젊은 이 10대들을 준비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 대한민국에 진짜 소망이 있구나. 지금 또 강남에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 다시 함께 연합 기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곳곳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열방 선교에 계신 핵심맨들을 한 번씩 부르려고 합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 되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부를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거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열방 선교 방송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 세우는데 새롭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창조자인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80억을 창조했고 무슬림 20억을 창조하셨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스크를 그들이 세운 겁니까? 주님이 허락한 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허락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무너뜨려도 돼요? 안 돼요? 물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신천지 40만, 신천지 40만을 내가 본격적으로 지금 그 북한산 기도처에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안상홍 팀들도 좀 많이 돌아다니죠, 밤에. 그래서 그 기도처에서 안상홍도 지금 좀 그 잡는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에 좀 영적인 깃발을 세다고 하는 그 귀신들을 제가 좀 북한산에서 지금 칼을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 세계 무슬림 20억 잡고 있는 저 모스크, 전 세계에 지금 깔려있는 수많은 모스크, 제가 매주 지금 그 이태원 모스크에 갑니다. 매주 가가지고 제가 영의 노래를 딱 이렇게 불러요. 딱 부르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맘도 와요. 같이 이맘도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빛을 비추니까요, 무슬림의 영혼들이 통치받고 있잖아요. 저랑 같이 축구하고 막 그래요. 하,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북한산 소나무 밑에 기도의 영빨이 대단하구나. 그랬더니요, 어떤 저기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 어저께 만났는데, 목사님 저도 북한산 기도체에 좀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그럼 오시라고. 근데 비 안 올 때 오셔야 된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의 종들이 이 북한산 소나무 밑에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 만났던 어떤 분이 자기도 꼬만 안 되겠냐. 아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소나무 밑에 제법 많이 앉을 수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 나무, 큰 나무 밑에서 우리가 앉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 전쟁하는, 그래서 이 북한산이 하나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도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내려오면서 저기 건너편에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있었는데, 야, 저 이름 잘 지었네 저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하다가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다가 20년 선교하시다 들어오신 그 내가 또 얼굴을 아는 선교사님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어저께 또 식사도 하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열방의 가족들, 그래서 제가 오지 않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올 때는 반드시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또 선물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이 영적인 길을 여세요. 저는 북한산에서, 북한산 24시 기도운동 본부에서 전국의 120국제 기도체에다가 제가 영적인 기도의 미사실을 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명시에도 갔어요. 강명시에 저 구미호가 큰 교회인데 목요일날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성령 춤추고 막 영의 노래를 불렀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좀 매주는 못해요. 그러니까 순회에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제가 강력한 기름 부음과 영의 노래를 제가 선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저희 센터 오겠다고. 아, 오면 안 됩니다. 저희 센터는 아무도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놀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라.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은 대한민국 교회, 특히 1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꺼져가는 한국교회의 등불, 주의 종의 등불 속에 우리가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을 통해서 기도의 영을 부어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어노인팅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방송이 중요한 그 라이트하우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구약의 4천년, 신약의 6천년 동안 걸어오면서, 그리고 지금 23년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역사의 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6023년의 걸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인생을 새롭게 걸어가는
120살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200살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30대의 청년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지력이, 하늘의 체력이, 하늘의 인력과 경제력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질지겠습니다. 제가 33년의 청년 예수가 지금 됐습니다. 2시간 자도 괜찮아요, 여러분. 1시간 자도 저 괜찮아요, 지금. 성령이 나를 붙잡으니까 잠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 아, 이게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제가 성령의 드론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진짜 성령의 드론이 제게 붙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실제. 그래서 주님이 제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녀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대한민국의 사막 같은 교회들이, 사막 같은, 그리고 강야 같은 교회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24시 기도 운동이요. 가정마다 빛의 라이트하우스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빛의 라이트하우스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덜짐승과 성냥이와 타조가 전부 와서 물을 꿇고 이 그 빛의 빛을 통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의 불을 마시고 말씀의 빛을 마셔서 다시 달려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전 세계 2만 4천 종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20억의 디아스포라 무슬림들, 유대인들, 미전도 종족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이기는 자들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